다음에 그 여러분 거 저기 그 307페이지 307페이지 문제 1번 1번부터 한번 보는데 자, 1번 보면 매매 계약에 관해서 틀린 거 됐죠. 그죠? 그래서 바로 틀린 건몇 번이다? 1번. 매매 계약은 요물이다. 아니죠. 요물은 여러분 딱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두 개. 현상 광고와 계약금. 근데 보증금도 원칙은 요물인데 보증금은 뭐로도 가능하냐 하면은 낙성으로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보증금은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요물을 하면 딱두개 가지고 낸다. 무슨 광고와? 현상 광고와 계약금. 그 외에는 전부 다 낙성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는데, 자, 매매 일방 예약. 미리 예약해 놓은 거 일방 예약 완결권이라 하잖아. 그지? 그럼 일방 예약 완결권은 예약자 의사 표시만 있으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별도 다른 거 없이. 무슨 표시만 있으면? 의사 표시.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1번, 일방 예약은 채권이다.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고, 2번은, 자, 일방 예약 완결권. 우리나라는 예약자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완결 의사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여러분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제척기간은 만약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당사자가 이의 제기 안 해도 당연히 조사한다. 뭐가 조사한다? 당연히. 근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유치권, 동시행항변권 세 개는 다시 뭐 소멸시효, 유치권,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야만 주장해야만 법원이 조사한다. 이게. 근데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일방 예약 완결권은 무슨 기간이다?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그럼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 그래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고려할 수 없다가 아니고 주장하지 않아도 뭐 한다? 고려한다. 그렇지. 3번 틀리고. 자, 여러분 그냥 그거 하나 적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그지? 여러분, 소멸시효와 유치권, 동시행항변권, 요세 개는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어떻게 한다? 고려. 조사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제척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취득시효의 기산점. 제척 기간, 무슨 시효의 기산점? 취득시효의 기산점. 요거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이 말은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법원이 어떻게?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요 제척기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소권 행사기간. 취소권의 행사기간과 그다음 일방예약완결권, 일방예약 무슨 견? 완결권 이런 거는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그럼 제척 기간은 요 10년 형성권 보통 제척 기간은 요는 형성권으로 몇 년? 10년. 그럼 기간이 지났는지 안 됐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래서 이번에 3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매매 예약이 성립 이후, 자, 매매 예약이 성립 이후 상대방이 완결권을 행사 전에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완결권, 자, 이행불능이 되었다.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 다음,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의 행사일을 약정하지 않고 그 예약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아까 그런가? 기억.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계약을 을과 계약 체결했다. 갑이 을에게 틀린 것인데, 자, 틀린 거 3번인데, 매매 계약이 무효면은, 자, 매매 자체가 무효면은 계약도 뭐, 무효.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되고, 만약에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매수인은 부당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매매 계약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소멸한다. 3번. 자, 여러분 거 2번 안 보면, 1번, 2번 안 보면,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부 지불해야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하면은, 됐습니까? 잔금을 지체하면은, 이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지. 이거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계약금 하면 무슨 금? 정약금이 아니고 뭐다? 해약금. 그 다음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무슨 착수가 있다? 이행착수. 그럼 무슨 옥게? 자유롭게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건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한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금, 자, 계약금 주고 막바로 중도금 잔금 털린 거. 자, 4번으로 가는데, 자, 을의 해약금에 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배상 있다 없다? 없다. 해약금 무수롭게 자유롭게 특징, 해약금의 특징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게 특징이다. 그죠? 그런가. 자, 5번 짱 중요. 4번에 5번. 4번에 5번. 4번에 5번. 자, 처음에 계약금 주면서 해약금에 한 해제, 해약금에 한 해제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아무런 사유 없는 경우에는 해제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 자유롭게 해약금에 한 해제는 할 수 없고 무슨 반이 있어야? 윗반이 있어야 해제한다. 5번 짱 중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나머지 맞습니다. 1, 2, 3, 4 맞고 5번 갑니다. 여러분, 자, 아까 좀 만약에 계약금을 원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했다고, 5억 해가 5천만 원을 했는데 계약금 얼마 주고? 3천만 원 주고. 얼마 주고? 3천만 원 주고. 2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줬다고. 일부만 줬는데, 자, 근데 나중에 갑자기 집값이 무슨 등 폭등, 좀 매도인은 계약을 없었던 거로 하려고 한다 하면은 받은 5천만 원 중 3천만 원 100만 주는 게 아니라 주기로 한 뭐 5천만 원에 대한 100을 줘야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그게 5번 판례가.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의 100이 아니고 주기로 한, 받기로 한 뭐 얼마? 전부. 아까 계약금 5천만 원인데 얼마만 줬다? 3천만 원, 2천만 원 내일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녁 때 뉴스에서 집값 무슨 등 폭등 하는 경우는 그럼 매도인이 해지하려면은 받은 금액에 대한 1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 전체 금액의 얼마? 아까 우리 얘 같으면 얼마? 5천만 원 하면 얼마? 1억.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옳은가? 만약에 계약금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계약금 하면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기억 오. 그럼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무슨 기 뭐?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다음부터는 무슨 없기는 안 된다. 자유롭게. 자, 미리 이행 착수. 자, 원래 중도금 날짜 되기 전에 미리 매수인이 뭐 전액을 줬던 일부를 줬던 무슨 착수가 있다. 이행 착수. 미리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다? 이행 착수. 그다음부터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다. 이은 오. 자, 그다음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행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실제로 배액을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기억 니은 티가 다 맞다. 그죠? 예, 그런 거. 자, 그다음 7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을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했다. 자, 갑은 건물, 을은 뭐? 토지. 근데 을로부터 1억 원을 뭐하고? 보충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럼 결국 갑건은 얼마? 2억. 을건은 얼마? 1억. 플러스 1억. 다시 을건은 얼마? 1억. 플러스 1억. 되겠습니까? 예. 자, 틀린 것 합니다. 1번 맞고 2번인데 갑과 을은 특별 서로 하자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진다. 서로의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뭐 진다. 책임진다. 돈 받는 대신에 자기 물건에 하자가 있다. 뭐 진다? 책임진다. 자, 그럼 을은 아까 을의 토지는 얼마? 1억. 플러스 얼마? 1억. 그래서 보충금 1억은 미지급. 자, 보충금 안 줘도 무슨 반, 윗반, 교환계약은 해제 사유에 뭐한다? 해당한다. 그 다음에 후, 을 건물의, 을의 과실로. 자, 을의 뭐? 과실로 소실 하면, 을에 대한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을은 보충금 취급 의무는 뭐? 소멸하고. 그럼 갑은 무슨, 뭐,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뭐, 건물, 얼마, 2억. 을은 뭐, 토지, 얼마, 1억. 플러스 얼마, 1억인데, 자, 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뭐, 죄송합니다. 그죠? 자, 4번은 보면, 체결 후, 누구의 과실로? 건물이, 을의 과실, 죄송합니다. 건물이 누구의 과실로? 을의 과실로 멸실. 하면은, 갑은 준 거나 마찬가지다. 누구의 과실로?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 누구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멸실하고 똑같다. 누구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그럼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럼 갑은 여전히, 대금, 얼마? 1억. 뭐? 1억. 하고 뭐? 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과실로 뭐가? 건물이 멸실됐다. 누구? 매수인. 요거는, 건물에 대해서는 요거는 매도인이고 요건 매수인이잖아요. 그지? 요거는 뭐?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러면 요 갑은 뭐? 토지 이전 받고 얼마? 1억 받고. 뭐 받고? 토지 이전 받고 얼마? 1억 받고.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래서 4번 계약 체결로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을은 보충금 지급 의무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자주의니까? 채권자주의. 뭐에 대해서는 채권자주의다? 건물. 맞습니까? 예. 그럼 토지 1억 받고 건물 얼마? 1억 받고. 얼마짜리? 건물 2억짜리 누구에 의해서 멸실? 을에 의해서 멸실. 그죠? 그다음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던 어른 건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어른 건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뭐한다? 지급. 맞죠? 예. 요건 교환 문제다. 그죠? 자. 8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법률관계 옳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갑이 누구한테 팝니까? 을. 갑이 누구한테 팝니까? 을. 자, 3번 갑니다. 을이 이전을 격려받은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자, 핵심 단어는 중요한 거는 과실은 지금 8번에서 3번에서 핵심 단어는 과실은 등기하고 관계없다. 다시 뭐하고 관계없다? 등기. 그럼 등기는 이미 누가 받아도 매수인이 받아도 아직까지 점유를 누가 하고 있다면 매도인이 하고 있다면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매도인 갑. 핵심 단어.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핵심 단어다. 뭐 하지 않았더라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누구?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빨리 갑, 매도인 갑. 그래서 자, 그럼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실은 등기하고 관계 없고 점유와 돈, 점유와 뭐 돈, 등기하고 관계 없이 뭐 점유와 돈. 그러면 등기했다 하더라도 등기 이미 매수인 앞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누가 점유하고 있다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게 생겨나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매도인. 근데 무슨 납해라 해야 완납하면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래서 여러분 그 4번에는 3번은 뭐 하지 않았더라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중요하다. 그지? 그런 거. 그래서 과실은 뭐 점유와 돈, 뭐 점유와 돈이지 뭐하고 관계없다? 등기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4번은 여러분 무슨 납? 완납 나오면 무조건 누구? 을. 맞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5번 핵심 단어 취소.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해제 뭐 있다? 이자 있다. 그렇게 한다. 그지?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 제목 붙입니다. A가 비소요 200평을 20만원에서 4천만원 매수했는데 실책에 본 결과 180. 자, 핵심 단어. 실책에 본 결과 180평. 실책에 본 결과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자, 고개 들고 수량 부족 하면 뭐 부부 실행은 악일 때도 있죠. 근데 수량 부족은 그럼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부부 실행 아니면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은 부부 실행 아니죠. 부부 실행 아니면 뭐일 때만?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거나 대금 감액 하거나 손해배상.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럼 자 수량 부족은 뭐일 때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선의. 선의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래서 3번 계약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뭐일 때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일 때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인 경우는 수량이 적으니까 적은 만큼 대급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 근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죠. 자, 10번 갑니다. 항상 문제 보고 문제가 중요하지. 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자, 10번 갑니다.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의 평 100평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그 후 청량한 결과 하면 이것도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이지. 수량 부족은 아까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 부부 실행은 악일 때도 되지만 그 부부 실행 아니가 그러면 결국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은 다시 뭐 수량 부족 용익은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근데
악일 때 어쩌고 저쩌고 있다 나오면 OX, X 그럼 3번 3번 악인데 매수인이 악인데 있다 하면 OX, X 간단하죠. 그래서 큰 거 알면 끝난다. 그냥 담보 책임 나오면은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500평을 매수했는데 100평이 을 소유가 아니어서 됐습니까? 이건 거꾸로 을로부터 샀습니다. 을갑 11번 무슨 갑? 을갑 갑은 을로부터 매수 갑은 동그라미 매수 이렇게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갑은 매수했는데 매도인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자, 100평은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서 하면 일부 타인의 권리. 자, 일부 타인의 권리. 부부, 뭐, 선입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이. 그럼 악일 때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선일 때는 대금 감액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목적, 일부가 저갖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 죄?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됐습니까? 예. 틀린 것. 그럼 5번으로 갑니다. 100평이 매도인 소유가 아님을 갑이 매수인이 알고 있었을 때, 자, 매도인이, 자, 부부는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무슨 감액이 있다? 대금 감액이 있다. 그지? 11번에 5번. 갑이 알고 있었을 때 줄치고, 그럼 매도인이 뭐일 때? 악일 때 무슨 감액이 있다? 대금 감액이 있다. 그치? 뭐, 왜? 부부니까. 큰 거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12번, 1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14번으로 갑니다. 긴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매도인은 담보 책임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아까 했죠? 채권도 매매할 수 있다 했죠? 채권도 매매하는데 그 매도인이 그 자기가 채권을 이전할 때 그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데 아까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변제기가 되었을 때 채무자가 너한테 갚을 거야. 이 무슨 기? 이행기의 채무자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다시 이행기 변제기 전에 채권 매매 언제? 이행기. 그 다음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하면 뭐 매매 계약 당시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1번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을에게 매매 뭐 하지 않은? 도달하지 않은 무승기 자력을 담보 이행기 변제기 자력을 담보하는 거로 뭐 한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입니다. 그런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 병이 누구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걸 뭐 안 상태에서 자, 갑의 채권자 병이 누구 채권자?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 물건의 자, 출치입니다. 물건의 흠결이 있다는 걸 뭐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뭐하고 신청하고 그 을이 그 물건을 뭐 받아 경락받은 경우 을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경매한 담보 책임이라고. 무슨 매? 경매. 경매에서는 아까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 권리 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자 근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물는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 누구 채무자 채무자에게 됐습니까? 해제 플러스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가니까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너가 해제하든 마음대로 해라. 하면은 2차 누구 채권자에게는 대금 전부 또는 뭐 일부 대금
전부 또는 뭐 일부 반환 됐습니까? 예,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 원칙. 자, 근데 이런 권리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누가? 채권자가 알면서, 채권자가 뭐? 알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안 가면 채무자가 있다는 것을 뭐 하지 않고, 채무자가 하자가 있다는 걸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이 말이지. 원칙은 경매, 아까 물건에 대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다? 권리. 그럼 경락받았는데 나중에 소유권 상실하게 됐다? 뭐? 소유권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채무자.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 누가? 경락이니? 하고, 경락, 원칙적으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누가? 채무자가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거나 뭐 채권자가 알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갑의 채권자 병이 14번에 뭐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걸 뭐 안 상태에서 경매를 무슨 청? 신청. 그러면 경락받은 어른 그 물건에 흠결을 있음을 이유로 됐습니까? 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권리나 물건에 하자. 원래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본다. 못 묻는다. 근데 그 밑에 해설 쭉 간다. 둘째 줄. 채무자가 물건 동그라미 또는 뭐 권리의 하자가를 뭐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아까 채권자가 뭐 하면서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2번 틀리고 그럼 2번은 어디에다가 줄쳐야 되노?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걸 뭐 알면서 채권자가 경매를 무슨 청? 신청. 그 다음 3번 가는데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 저당권을 실행으로 무슨 께? 일께. 실행. 무슨 행? 실행. 자, 아까 부부 실행. 선입뿐만 아니라 뭐일지라도 악의일지라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플러스 무슨 배상까지도 있다? 손해배상까지도 있다. 그 다음 4번 매도인 갑이 체결 당시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다는 사실을 뭐 알지 못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을과 계약을 무슨 제 해제. 자, 4번도 짱 중요. 자, 4번은 뭘 이야기하냐면 4번은 여러분 그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는 어쨌든 제척기간 제한 없죠. 그죠? 무슨 기간? 제척기간 이전 못 받으니까 요 실행했을 때도 제척기간 제한 없잖아요. 그지? 자, 하는데 전부 타인의 병의 지분인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해갖고 돈은 다 받았지만 이전 못하게 됐다 했을 때 매수인은 아까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슨 제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일 때는 무슨 제만 해제만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무슨 배상은 없고 손해. 자, 근데 매도인도 요게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알고 매매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게 이더라 아니더라? 아니다. 자, 그럼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걸 매도인 스스로도 몰랐다고. 근데 매도인은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거더라, 자기 거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도 누구도 몰랐다. 매도인 자신도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무슨, 매도인 스스로가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책임지고 해제, 매도인 스스로도 해제할 수 있대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된대게. 근데 요거, 요거 잘 논다.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요거 매도인이 해제하는 거 허용하지, 해도 매도인의 해제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요 무슨 타인의 권리일 때만 그렇다?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누구도 몰랐다, 누구도. 매도인 스스로도 몰랐다. 무슨 제할 수 있다? 해제.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그거다. 꼭 조심해야 된다고. 4번, 14번에 4번. 되겠습니까? 예. 누구도 몰랐다. 매도인, 무슨 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걸 전부 타인의 권리에 한다는 거. 그 다음. 그 다음, 5번은 뭐고? 5번은 실행이지, 실행. 아까 죠 부부 실행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의일 때도 되는데, 실행은 악의일 때도 되고,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15번. 그럼 15번에 1번 갑니다. 틀린 거는 5번이고, 틀린 거는 몇 번이고? 5번이고. 자, 1번 가는데, 여러분, 건물 못 짓는다, 건물 못 짓는다, 물건인데 고장난 거로 취급한다. 다행히 토지인데 뭐 못 짓는다? 건물 못 짓는다, 허가 못 받아서 건물 못 짓는다, 무슨 하자로 본다? 물건 하자로.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관실. 꼭 기억한다. 15번에 1번. 법적 제한으로 허가를 받을 건축이 불가능. 어디에도 동그라미. 건축이 불가능. 하면 이건 뭐? 물건 하자. 그 다음 제척기간. 아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 무슨 조사? 직권조사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15번에 4번은, 15번에 4번은, 이건, 여러분,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데 매도인이 물건 팔면서 하자가 있어도 머지지 않겠다. 책임, 근데 모르고 있는 하자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특이한 유효. 근데 알고 있는 하자를 뭐 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거나, 됐습니까? 알리지 않고 하자는 이미 있다 없다? 있다. 누구는 알고 있다? 매도인. 근데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은 위험 무효? 무효. 그게 지금 4번.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전히 뭐진다? 책임진다. 근데 매도인의 다 5번, 매도인은 담보 무과실인데 하자 발생 확대 및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만약 매수인이 잘못한 게 있다. 거기서 뭐, 어? 매수인의 잘못도 뭐한다? 참작. 되겠습니까? 예, 그럼. 누구의 잘못을 참작? 매수인 잘못. 참작. 그 다음, 16번. 여러분 아까 했죠? 경매 자체가 무효, 경매 절차가 무효. 다시 뭐? 경매 자체가 무효, 경매 절차가 무효.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왜? 경매 자체가 없었던 거로 되기 때문에. 그게 16번에 2번. 무슨 자체가? 경매 자체가 무효는 이건 무슨 진할 무효? 오리지널 무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고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진할 무효로 간다?
오리지널 무효. 그럼 죽었던 거 전부 다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고 아무 일이 없. 하고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7번. 자, 17번에 1번 환매. 아까 여러분 환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등기도 무슨 시에? 동시에. 특약도 무슨 시에? 동시에. 동시에 하지, 여러분 특히 등기법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는 위험무효, 무효고 각하사유다. 만약에 등기관이 발견했다 무슨 가? 각하. 등기가 됐다 위험무효, 무효. 등기관이 발견했다 직권말소.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 때. 근데 반드시 무슨 시에 돼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한매는 그 동시하고 기간 5년, 3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거 제일 중요한데, 1번은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뭐, 동시에 하지 않았다. 그 등기는 위험무효, 무효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등기가 돼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18번, 1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8번에 1번, 고개 들고. 자, 아까 반드시 돼야 되는 거는, 아까 뭐, 동시에와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고, 그 두 개고, 그 두 개는 절대로 안 되고, 근데, 환매는 다시 사가올 때는, 원가격 플러스 대금을 넘을 수, 원가격 플러스 비용, 다시 뭐, 원가격 플러스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그는 굉장히 강행 규정이 아니고 약한 강행 규정이라고. 다시 환매 사오는 경우는 원가격 플러스 재비용을 넘을 수 없다. 근데 특약은 할 수 있는데 그건 강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약한 강행 규정이고, 근데 특약하더라도 그럼 원칙은 무슨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원가격 플러스 비용을 넘을 수 없다. 근데 그거는 강행 규정인데 그건 굉장히 강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약한. 그럼 특약할 수 있다. 그럼 특약은 무제한적으로 특약하는 게 아니고 원가격 플러스 비용에 대한 이자. 다시 뭐 원가격 플러스 비용에 대한 무슨 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 없다고. 원칙적으로 원가격 플러스 비용을 넘을 수 없는데 특약하더라도 무슨 가격? 원가격 플러스 이자의 비용에 대한 무슨 자? 이자를 초과한 특약은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1번.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18번 하고 있죠. 그죠? 18번 1번.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환매 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금액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에 한정하며 특약으로 환매 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다르게 정하더라도 아까 뭐를 합산한 금액?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넘을 수 없다. 그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약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르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더라도 뭐를 합산한 금액,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19번 틀린 것. 작년에 나왔는데 3번 가는데 그죠?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를 표시를 하면 끊고 그 환매한 권리 취득의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감유한 집행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환매로 인한 권리 취득 등기하지 않아도. 자, 그럼 지금 누가 다시 사가 왔습니까? 매도인이. 다시 사가 왔으면 됐습니까? 이전 빨리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이전. 누가? 매도인이. 근데 이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가? 매수인의 그 부동산을 감유를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누가 이전 아직 누가 앞으로 등기되기 전에는 누구?
매도인. 샀으면 빨리 이전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이전. 이전 받기 전에는 뭐야, 매수인의 부동산에 뭐 감유한 사람이 집행한다, 막을 수 없다. 그런 거. 요 시스템을 알면 끝난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차? 임대차. 한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2번으로 갑니다, 2번. 몇 번? 2번. 2번 잘못된 것. 답은 4번이죠. 여러분, 그죠? 임차권은 원래는 채권. 오직 누구한테만,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 그러나 등기되면은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되, 물건처럼 모든 사람에게 물건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지, 등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물건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지. 그게 2번에 4번.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건이 된다. OX? X. 자, 나머지 한번 봅니다. 2번. 잘못된 거. 1번. 임차인의 과실로. 누구 과실로? 임차인.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무슨 반, 윗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구 잘못으로? 임차인 잘못으로 집이 많이 불타버렸다. 일부가.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렸다. 누가 책임져야지?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인은 목적물에 임차인을 인도하고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 맞죠? 차임 받는 대신에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 다음에 3번,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뭐 없이는 동의 없, 자, 3번 짱중요. 등기되어 있어도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없다. 등기하고 양도 전대하고 다르다. 잘 나온다. 뭐 돼 있어도? 등기돼 있어도 양도 전대하려면 뭐 해야지? 동의. 그럼 등기돼 있다고 해서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돼 있는 건 주장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양도 전대는 등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짱 중요. 3번. 그런 거 잘해야 된다. 3번. 양도 전대는 등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 다음 5번은, 자, 수선은 누가 합니까? 임대인. 집이 샌다, 비가 샌다, 누가 수리해야지? 임대인. 임대인이 수리하려고 한다. 임차인은 자기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 못합니다. 할 수 없다. 그거 보존에 필요한 행위. 핵심 단어 뭐?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옳은 것, 아까 금방. 아까 누가 수리? 임대인이 수리하고 하자 한다. 보존을 위해서 수리. 뭐를 위해서 수리? 보존을 위해서 수리. 거절할 수 없다. 자, 1번 갑니다. 1번. 맞는 거는 2번이고. 자, 1번, 요거 짱 중요. 1번도 중요한 지문. 자, 여러분, 토지 빌려가지고, 원래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이게.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자, 갑집에 어린 임차인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려면 뭐 돼 있어야 된다? 등기. 자, 근데 토지 임대차에서 갑의 토지에 어리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지. 그럼 어른 건물의 소유자면서 무슨 차이? 임차인.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래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려면 임대차 뭐 돼 있거나 등기 돼 있거나. 그럼 임대차 등기 안 해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은,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일석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토지 임차인이 건물 짓고 무슨 등기했다? 보존. 임대차 등기 안 하고 건물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하면은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 등기는 임대차, 첫째 줄 등기는 무슨 차 등기 안 해도, 임대차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
둘째 줄 등기 동그라미, 요거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하면 토지 임대차,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1승 몇 조? 2조. 제3대에서 토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3번. 아까 임대인이 누구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뭐한다? 주어진다. 자, 요거는 여러분 그죠? 그냥 여러분 그냥 보존행위를 하는데 누구? 그냥 임대인은 기본적인 보존행위 하면 임차인은 무슨 절을 할 수 없다. 거절 할 수 없다. 근데 그냥 그 하는데 근데 그 여기서 누구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무슨 행위 하는 때, 보존 행위 하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무슨 죄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거기 무슨 죄? 면제. 무슨 죄? 면제가 아니고 무슨 죄? 해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요 지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러고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된다. 다시 무슨 달성이 불가능? 목적 누가? 임차인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수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임대인이. 근데 예를 들면 그 상가인데 40일 동안 수리한다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수리해가지고 누가? 임차인이 목적 달성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럴 때 무슨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지해가지고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목적 달성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그래야 무슨지 해지할 수 있다. 그냥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보존행위 하는 거는 누구?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무슨 기간? 장기간 해가지고 목적 달성 뭐한 경우 불가능할 때 무슨지 해지고고. 그 다음 4번 갑니다.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자, 요거 뭐? 일부가 산사태 났다고. 박살 났다. 그런 경우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목적 달성 가능하다.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지 해지. 그럼 자, 일부가 멸실됐는데 목적 달성 가능하다.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임차인은 차임 깎아주세요 하는 감액 청구만 할 수 있다. 4번. 그래서 일부가 임차인 관실 없이 멸실 기타사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잔존 부분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까 좀 요거는 차임 뭐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 할 수 있다? 차임 감액. 아까 일부가 멸실 산사태 났을 때 목적 달성 가능하다.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감액된다 하면 틀린다. 자, 그다음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몇 년분? 2년분에 달하는 경우 OX? X. 2년분이 아니고 몇 기? 2기. 2기라는 것은 2회에 해당하는 액. 그러니까 월 단위로 주면 몇 월? 2월. 연 단위로 주면 몇 년? 2년. 2년분이 아니고 몇 기? 2기. 몇 기? 2기. 중요하다. 3번. 3번에 다시 5번은 몇 기? 2기. 그럼 아까 4번은 뭐? 차임 감액 청구. 3번은 임차인 의사에 반하고 목적 달성 뭐야? 불가능해야.
목적 달성 뭐야?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무슨지 해지. 그치? 즉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3번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 4번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